테란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무기가 있지만 테란 군인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고 기억에 남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공성전차의 강력한 한방이죠. 준비 끝났습니다. 공성전차는 테란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공성병기입니다. 테란의 강력한 지상 화력은 이 강력한 전차가 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공성전차는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엄청 달랐습니다. 조합전쟁 시절 테란은 최종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대포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오직 방어를 위해서 설계되었지만 테란 연합은 이 계획을 엎어버리게 되죠. 그 이유는 골리앗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전술이 가능한 골리앗의 존재감을 체감한 연합은 기동성이야말로 전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죠. 기존에 만들던 대포의 목적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중 모드가 가능한 공성전차였죠. 전진 앞으로! 이 움직이는 대포는 연합의 새로운 전술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학자들이 내놓은 결과였습니다. 아크라이트 공성전차는 평소에는 전차 모드로 다니며 기동전차의 역할을 수행하죠. 평소에는 80mm 쌍대포로 꽤 멀리 있는 적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게임판에 망치를 날렸어! 전차 모드도 충분히 효율적이지만 공성전차의 진가는 공성 모드입니다. 공성 모드로 전환 시 공성전차는 모든 기동성을 포기하고 강력한 원거리 공성 무기로 변신하죠. 공성 모드에선 엄청나게 멀리 있는 적도 타격할 수 있는 120mm 충격포를 사용합니다. 강력하긴 하지만 근접한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없고 공격의 충격을 아군들이 받기도 합니다. 충격포를 버티기 위해선 현의 장치가 필요하죠. 쉽게 말해서 다리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충격포의 강력한 반동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전차의 내부는 HUD의 3D 홀로그램으로 주위 지형을 보여줍니다. 운전수는 이 정보를 보고 전차가 기동할 수 있는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죠. 이런 아크라이트는 대전쟁 시절 저그와 프로토스를 상대로 효과적인 전과를 올렸습니다. 종족전쟁을 거치고 이 낡아버린 구형도 신형으로 교체되어 여전히 전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키고 있죠. 아크라이트의 뒤를 이어 크루시오 공성전차가 개발되었습니다. 아크라이트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이 무기 역시 점점 노후화되고 있었죠. 신형인 크루시오는 그전에 아크라이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강력한 화력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크루시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아크라이트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중 모드로 설계되었고 포혈과 차체를 확대해 전차의 생존 가능성을 늘리는 시도를 했죠. 공성전차야, 난 널 떠날 수가 없단다. 아크라이트의 내부는 승무원이 불쾌할 정도의 온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건 크루시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실내 온도 조절기로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이 상당히 무리하기도 하고 중형 압축기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노련한 조종사들은 내부 온도 조절기를 없애버리고 전차의 성능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약간 뒤틀린 조종사들은 이런 열기를 좋아하기도 했죠. 실내 온도 조절기는 크루시오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구형 아크라이트 전차에도 도입되었습니다. 크루시오가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아크라이트를 사용하는 조종사들도 상당히 많죠. 쏠 것도 없이 바로 밀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포대도 새로 설계되어 전차 모드에서 화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덕분에 많은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웠던 구형과 다르게 개방된 지역에서도 생존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전차 모드에서는 90mm 포를 발사할 수 있으며 전보다 더 강력해진 화포는 적의 방탄 장비를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크루시오의 무한궤도는 모듈식 고강도 신소재 강철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궤도 차량과 다르게 두 개의 추가 궤도가 장착되어 차체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죠. 역사적으로 궤도 차량은 하나의 궤도만 파괴돼도 기동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공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차대와 궤도 바퀴 부위에 일련의 튜브를 마련하고 파손 부위에 급속 경화되는 젤 형태의 물질을 살포하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기술로 공성전차는 다른 궤도 차량과 달리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어도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공성전차를 운영하고 싶다면 재연소 장치가 있습니다. 재연소 장치는 일시적으로 전차의 속도를 크게 늘려주는 장치죠. 적에게 침투할 때도 도망칠 때도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밟아주마! 공성 모드로 전환 시 주 궤도는 바깥쪽을 향해 회전하고 보조 궤도는 차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튼튼한 유압식 현의 장치인 다리가 전차 측면에서 뻗어나오죠. 이 다리는 지면을 강하게 잡고 있어 크루시오가 강력한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 반동을 잡아줍니다. 표면이 거칠어도 문제없습니다.
다리에는 상황에 따라서 발톱을 꺼내서 지면을 더 단단하고 안정적이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엔 미세한 구멍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 액체들이 포장 도로나 금속 위에도 전차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 다리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소문이 나 있지만 가끔 이 다리가 지면에 달라붙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어 이 강력한 전차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공성 모드로 전환 시 화포도 플라스마 180mm 충격포로 전환되어 강력한 한방을 적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크라이트보다 무려 50% 넓은 지역에 초고온 텅스텐 포탄을 뿌리는 괴물같은 성능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강력한 플라스마 충격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 포탄은 공성 모드의 크루시오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소용돌이 포탄은 특수 철갑탄으로 주 공격 대상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소용돌이 포탄은 적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벙커를 훌쩍 넘는 드라이브 샷을 준비합니다. 날렸습니다! 홀인원! 홀인원! 문제는 강력한 화력을 적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군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크라이트 시절부터 테란 보병들 사이에선 공성전차 승무원의 평판이 좋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성전차 승무원들은 휴가를 나갈 때 전우들과 같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전우들에게 맞기 싫으면 말이죠. 생각보다 아군 사망률이 높아지자 라스코프사에서는 아군의 피해를 줄여주는 지능형 포탄 성형 자격탄을 개발했습니다. 목표물이 적중하는 순간 주변 아군을 탐색하고 폭발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 포탄을 사용시 아군 사망률이 75%나 감소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너무 믿지 말고 포격지대에 진입할 때는 신중해야 하죠. 공성전차의 공격사거리는 정말 깁니다. 하지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면 안성맞춤인 장비가 있죠. 바로 고급 조준경입니다. 테란 차량의 공격사거리를 길게 해주는 고급 조준경은 공성전차의 엄청난 공격을 더 길게 적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공성 모드일 땐 전차는 극도의 화력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멀리서만 공격이 가능한 공성 모드의 특성상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성 모드일 때 장갑을 강화해주는 고급 공성 기술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공성 전차의 전환 시간을 감소시켜 더욱더 유연한 전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죠. 그런데도 공성 전차가 파괴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테란 입장에선 가슴 아픈 일이죠. 불멸 프로토콜은 값이 비싼 공성전차를 다시 그 자리에서 재조립하는 특수한 기능입니다. 이곳으로 비싼 복구 비용을 저렴하게 지불할 수 있죠. 저그야 저그야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어도 되나? 에이씨 몰라. 이렇게 공성전차는 역사를 뛰어넘으며 테란의 주력무기로 명성을 떨쳤고 많은 테란이 사용중입니다. 자치령 특수부대에서 특별한 공성전차를 사용하고 있죠. 중장갑 공성전차는 특수작전을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많은 자치령 지휘관들이 원하는 화포와 판금의 강화가 이루어진 모두가 원하는 막강한 전차죠. 특수작전에서 사용되는 공성전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를 사용합니다. 시체매가 쓰던 거미지뢰를 특수부대 공성전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성 모드 전환 후에도 발동이 가능해 취약한 근접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죠. 기동성이 아예 없던 공성 모드에서도 약간의 기동성을 더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도약 추진기 기술은 전차 모드에서도 공성 모드에서도 짧은 거리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술실 없이 공성 전차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내부 탑재 기술 모듈, 비전투 시에 공성전차를 자동으로 수리하는 재생성 생체 강철, 빠르게 모드 전환이 가능한 지능형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중요한 공성전차가 자치령 근위대에 편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맹스크의 곁을 지키는 근위대 중 하나인 충격전차가 있죠. 충격전차도 모드 전환이 빨라지는 지능형 제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성전차와 차별화되는 강력한 점이 있으니 바로 군비 안정판이죠. 군비 안정판은 공성 모드에 충격전차를 중재선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중재선이 탑승 중인 공성전차는 무려 공중을 공격할 수 있죠. 대공 능력이 전무한 평범한 공성전차와 달리 대공 대응 능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충격전차는 맹스크의 근위대답게 적을 무찌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1등급의 경우 적을 잠시 기절시키는 충격과 공포 능력을 사용하죠. 2등급의 경우 공성 모드의 시야와 공격 사거리가 증가하고 3등급일 경우 공성 공격의 범위가 상승합니다. 대체로 테란 세력들은 아크라이트나 크루시오를 운용 중이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성전차가 따로 존재합니다.
우모자 보호령에서는 임페리오 전차를 개발해 사용 중이죠. 우모자의 목표인 자치령의 전차를 뛰어넘는 성과를 초기 단계에서 달성했습니다. 반드시 자치령을 뛰어넘겠다는 우모자의 의지였죠. 나름 용병단에서 몽성전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나름의 노하우로 전차를 개조시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공성파괴단입니다. 이 강력한 공성전차 조종사들은 구연합 출신으로 연합이 망하자 용병으로 활동했죠. 연합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크라이트 공성전차를 사용합니다. 특수 개조한 과충전포로 자신들의 일을 빠르고 강력하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용병들도 공성전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쓰기도 하죠. 코만도 공성전차는 엔진의 최적화와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 제어판 설정을 변경해 기동성을 상승시켰습니다. 덤으로 다양한 장식을 추가해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도 하죠. 미라의 약탈단에서도 단독으로 전차를 개조했습니다. 미라의 공성전차는 너무 크기를 키워서 크루시오의 원형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확실한 건 즉흥적인 파괴 공작에서는 다른 전차보다 좋은 효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테란의 무기지만 다른 종족이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감염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감염된 공성전차는 저그의 특성과 공성전차의 특성을 혼합한 강력한 저그 공성무기입니다. 여러 개의 다리로 움직이는 이 혐오스러운 전차는 기본적으로 화포에 달려있는 촉수를 이용해 공격하죠. 공성모드로 전환 시에도 관통촉수로 공격할 수 있지만 폭발성 생체물질을 이용해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폭발성 생체물질은 근처에 있는 감염된 인간을 사용해 이 생체물질을 만들어내죠. 이 생체물질은 자동으로 공성전차 내부에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폭발성 생체물질은 적에게 접촉하면 방사 피해를 주며 적의 장갑을 녹여버리죠. 이 생체물질에 있는 산성효소는 감염된 공성전차를 적들이 무서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탄 일발 장전! 발사! 공성전차는 테란에게 뺏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테란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소리, 공성전차의 포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진 않겠지요.